송아, 송쌤과 송쌤입니다. 새해에는 보신각종이 33번 울립니다. 이때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셨던 분들은 큰 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여 마치 파도가 출렁이는 듯하게 들립니다. 이와 같이 웅웅거리면서 소리가 크게 들렸다가 작게 들렸다가 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맹놀이라고 합니다. 맹놀이 현상에 관련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소리굽새 두 개가 있고요, 고무망치, NR매선, 그리고 스카치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같은 진동수를 가진 소리굽새 둘을 준비합니다. 같은 크기의 소리굽새를 준비하면 되겠죠. 한쪽에는요, NR매선을 감아두는데요, 이 NR매선이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테이프로 한 번 더 처리를 했습니다. 이 NR매선을 감은 소리굽새를 울리면요, 원래 진동상태와는 조금 달라진 소리가 나온다는데, 그러면 원래 소리굽새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진동수는요, 제가 옆에 상단에 표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을 이용해서 측정된 그 주파수를 표시를 할게요. 자, 이게 원래 소리굽새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에나멜선을 감은 소리굽새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가 3Hz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큰 구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제 귀에는 원래 소리굽새의 소리보다 조금 더 낮은 음의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리네요. 두 소리굽새를 한꺼번에 올리면 맹놀이가 들릴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에나멜 선을 감은 쪽을 먼저 치고요, 그 다음에 안 감은 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웅거리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저는 잘 들렸는데 여러분 실험 영상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소리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게 바로 맹놀이 현상입니다. 두 개의 파동을 겹칠 때 파동의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겹쳐지면요,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보강간섭이라고 하는데요. 보강간섭이 일어날 때는 큰 소리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기가 다르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루와 골의 겹침이 점점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때문에 소리굽새에서 준척되는 소리도 점점 작아지게 되고요, 결국 두 파동이 마루와 골이 만나는 시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파동은 상세간섭이 일어나면서 파동의 진폭이 작아져서 소리는 더욱 작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진동수가 다른 두 개의 파동이 겹칠 때 1초 동안에 일어나는 맹놀이의 횟수는요, 두 파동이 진동수의 차와 같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맹놀이 현상을 일으켜 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 (목소리) 자, 그러면 한번 쳐보도록 하죠. 아이고, 다시 할게요.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실수하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우 왜 이렇게 조준벽이 약해요. 잠깐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